오늘 배울 운동은 전 남친, 전 여친 추억보다 더 끈질긴 여러분 몸에 붙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지방이와 단시간에 이별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되겠습니다. 5분 만에 체지방 태우는 운동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운동하는 상큼한 형 비타브로입니다. 오늘은 정말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는,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 지방이와 이별하는 그런 운동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지방을 태워서 몸에 있는 체지방을 최대한 낮추는 운동이 되겠고요. 제 몸에 붙어있는 지방도 그렇지만 정말 안 떨어집니다. 헤어진 전 여친, 전 남친 같은 막 끈질긴 지방이 오늘 한번 이별해 보겠습니다. 오늘 운동도 네 가지 동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운트 클라이밍. 지긋지긋하네요. 아마 마운트 클라이밍 익숙해지시면 뱃살 확 날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스쿼트. 또 스쿼트죠. 큰 근육을 많이 써야 사실 살이 잘 빠집니다. 살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방이 맞죠. 지방이 더 잘 빠지고요. 자, 세 번째는 리버스 크런치. 이거는 처음 하는 동작인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점핑잭. 어떤 분들은 점핑잭 하면서 쉬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대로 안 하셔서 그래요. 쉬시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힘든 운동이에요. 자, 첫 번째 마운트 클라이밍. 지난 시간 했던 거는 천천히 했다 치면 지금 오늘 할 마운트 클라이밍은 약간 달린다는 느낌입니다. 달린다는 느낌. 자세는 똑같습니다. 자, 팔 굽혀 펴기 자세에서 다리를 최대한 무릎까지 올려주시고 찍고 올리는데 달리기 하듯이 최대한 빨리 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작은 1분 동안 실시하시고 다음 동작 넘어가기 전에 20초 휴식 할 겁니다. 자, 1분 동안 마운트 클라이밍 하시고 20초 쉬시고 그 다음 동작은 사이드 스쿼트 되겠습니다. 사이드 스쿼트는 우리가 했던 스쿼트처럼 어깨 넓이보다 두 배 정도 벌리시고요. 좌우로 내려갑니다. 좌우로. 밸런스 잡기 위해서 앞으로 손 피는 건 똑같고요. 다만 한쪽 다리를 완전히 피시고 한쪽 다리로만 내려가시는 거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시작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무릎은 발끝 방향으로 나가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 받고, 아시죠? 엉덩이 뒤쪽으로 이렇게 흘려서 체중 발바닥 전체로 쭉 받으시면 내려가시고 올라오실 때는 발바닥 전체로 쭉 밀어서 제자리.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똑같이 쭉 내려가셨다가 제자리. 이거 잘 하시면 약간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선수들 느낌 나거든요. 쭉쭉해. 겨울이니까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즐겁게 운동해 보겠습니다. 약간 스케이트 타듯이. 자, 요거도 1분 하시고 끝나시면 20초 휴식 하시고 다음 동작은 리버스 크런치 되겠습니다. 리버스 크런치. 리버스 크런치는 처음 하는데, 자, 일단 똑같습니다. 누우시고요. 뒤통수 대고 팔은 45도로 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무릎이 약간 이마 찍는다는 느낌으로 쭉 늘어서, 자,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자, 무릎으로 이마 찍는다는 느낌으로 여기 골반 엉덩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쭉, 자, 자, 요렇게 두 번만 해도 되게 복근 많이 땡깁니다. 요것도 1분 동안 실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1분이 끝나고 나면 20초 휴식을 갖고요. 마지막 동작 점핑잭 하시는데 똑같이 2호간에 이릅니다.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이 나는데 두 번 하셔야 이르는데, 사실 저희가 횟수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1분 내내 계속 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세는 팔 벌릴 때 손 쭉 펴서 머리까지 짠, 그 다음에 발 모으면서 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하면 운동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분 하시고 20초 쉬고, 1분 하시고 20초 쉬고, 1분 하시고 20초 쉬고, 1분 하시면 오늘 체지방 빨리 태우는 운동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하고 근육 운동을 한꺼번에 하시기에 장소에 제한도 많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운동이 능사는 아니고 완전한 해결법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 몸을 쓰시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저도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운동하실 시간이 적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퇴근하시고 집에서 5분 정도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건강도 챙기시고 지방도 많이 태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 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뭐 또 연말이라서 또 술도 한잔 하셔야 되고 뭐 일 끝나면 피곤하시기도 한데 그래도 꾸준하게 하루 걸러 하루라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습관 그리고 건강하게 드시는 습관 길러주시면 아마 내년 봄에는 지긋지긋한 전여친, 전남친 추억 같은 지방이들과 이별하실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운동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